심화 교육을 위해서 오늘 올빅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11등 올픽입니다. 아, 11등? 네네네. 어, 제가 발리아 3까지 올렸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발리아 4에 4.0점이 딱 걸려있는데 더 이상 게임을 못하겠더라고. 강등 방어죠? 네, 저의 첫 게임 치어링 키트를 걸고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가 좀 로우 큐가 느낀 것 같아요. 플레이가 좀 느린데. 플래기라면 아 울면 좀 그런데. 다음 판에 바로 갈 수도 있는데. 바로 보라색 애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이제 극동을 선호하시군요. 아 뺏겼어. 근데 아, 이거 먹을 때 있잖아요. 너무 멀리 찍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아, 최대한 앞에다가 놓고 클릭을 해요. 아, 멀리 찍으면 밀려난다는 거죠. 그죠 그죠. 멀리 찍으면 캐릭터가 밀려요. 야 끝났는데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 그래도 다행이다. 광신 아, 나왔다. 광신도에 기감까지 떴어요. 광신도에 기감이 왜 좋은지 아세요? 아군의 50% 체력을 아, 가려고 하는 거죠. 이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어. 이게 기감 보호막도 체력으로 어, 쳐요. 체력으로 차니 보호막이 꺼질 때 갈료가 날아올 확률이 높겠네. 보호막도 체력으로 치기 때문에 엄청 빨리 떨어져요. 솔라리도 네 솔라리도 마찬가지. 아 근데 혹시 기감덱 해보셨어요? 많이 안 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번 판이 지금 당장부터 캐넨 덱을 정해놓고 해도 순방이 가능한 판이에요. 캐넨이 이렇게 빨리 나오고 가인이 있으면 각이 템이 뭐가 앞으로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왜냐면 나머지 템들은 다 짓기가 쉽거든요. 캐넨 템이 가인, 모렐 충격기, 이온이거든요.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빨리 핵심이 개통 아니야? 저 누나이죠. 그래서 이게 왜 제가 기감덱을 말했냐면 지금은 절대로 광신도 덱에 어울리는 루트가 아니에요. 조개도 없고 고궁도 없어가지고 칼리 템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광신도를 끝까지 간다? 이러면 이제 박는 그림이 나오는 거야. 혹시 탈론 덱 아세요? 탈론 모르간 덱? 탈모 덱? 네네. 이제 그 덱이랑 기감 캐넨 덱이랑 각을 같이 봐요. 아이템이 겹치기 때문에 이제 가엔 모렐이 그 이 두 덱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아이템이 너무 많이 놓고 있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긴 해요. 야 그럼 가엔을 누구한테 줄까? 광신도를 안 간단 마인드로 해야 되는 거네. 이런 열 판 중에 한 판 빼고는 거의 뽑을 수 있어. 탈론 근본 아니라면 이제 뭐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요. 벨트만 아니면 아 여기서 레벨 아 근데 여기서 막 연승도 안 쌓여있고 그렇죠. 지금은 레벨업 하기보다는 이 기감덱의 핵심이 뭐냐면 4-1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캐넨 이성이 찍힐 때까지는 롤을 쳐야 돼요. 4-1 강한 타이밍이 딱 4라운드.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겠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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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중요한 거예요. 올라프 각이 그점템이 나오는데? 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묶을 줄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벌써 4코 이상을 찾았으니까. 어? 이거는 야. 이거는 이제 그냥 학살자로 가면 되겠는데. 지금 트린다미였던 걸 좀 생각해주는 게 좋아요. 방템보다는 대검? 대검이나 곡궁이나 방템 쪽으로 먹는 게. 그럼 정선에 루나 주면 되겠다. 어 그래도 괜찮죠. 국방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아이템을 쓰는 게 중요하고 기간 저거 위치를 조금만 수정해가지고 좋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정도 그 진행해서도 괜찮았겠다 이제. 그죠. 그 기간 내기 살아야 엄청 세요. 이길만 하죠? 난 살아야 돼. 무슨 거 같아? 지금 타임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불안을 내리는 거죠. 왜냐면 이제 용의용을 시가지가
체력이 먼저 단 사람한테 들어가거든요. 먼저 맞으면. 그래서 올라프가 첫 줄에 있는 중이고 나머지는 이제 밑에 내려갑니다. 팔렙도 이겼고 순방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오 니코 오 너무 좋은데요? 탱크 와 너무 좋아. 개비 쌉이라 쌉이라까지 끝났는데요 형님 이거? 여기. 이거 트림 무조건 사야 돼요 형님. 이거 끝났는데요? 아 이거 무조건 뭐가 됐든 받는 거야? 그죠? 그리고 학살자가 제일 베스트인데 결투가 하나 아니죠. 근데 뭘 받아도 지금은 6학이 가능하거든요. 그죠. 다리우스를 사고 다리우스를 사면 6학이 가능해요. 이제 이 6학으로 게임을 터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성을 맞춰놨을 때 바꾸는 게 좋아? 지금 바꾸는 게 좋아? 지금 바꾸는 게 좋죠. 거의 이제 끝났다고 바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소풍 필요 없잖아요. 네, 소풍 쓰는 걸 집중. 저거 까비 까비. 그래도 좋아요. 왜냐면 트림이 잡아줄 것 같아요. 가자 트림아 가자. 못 잡았다. 시티모 신경 때문에 돌아. 돌았는데 스윈 주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스윈도 괜찮고 삼이라도 괜찮고. 근데 지금은 보통 이제 학살자 캐리기 때문에 학살자 애들한테 주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렇게 주는구나. 오 좋아요. 나머지 애들을 이성 찍겠다는 마인드로 게임을 해야 될까. 일단 여기서 돈을 다 털겠다는 마인드로 파이크. 파이크? 세미라 나온 방송인데. 근데 스웨인도 쓸 일이 없잖아. 근데 이제 스웨인이 만약에 한 개 더 나왔을 때 저희가 지금 니코를 빨리 써야 되거든요. 이제 니코를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오코한테 쓰는 게 좋으니까 저런 애들 들고 있는 게 좋아요. 삼성 안 되는 건 다 팔아버려야 되는 건가? 그죠. 이제 왼쪽 두 개랑 오른쪽 애들은 필요 없고요. 피바라기 나쁘지 않죠. 저희가 제조합기를 한번 돌려보죠. 왜냐면 지금 서풍 저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좋아요. 쌍피가 오는 게 좋아요. 피바라기 저 두 개 다 네 상가 넣어주시고 벨트도 쓰자. 이거 이렇게 안 나온다고? 아무한테나 넣어주고 야 안돼! 올라가 공을 못 쓰고 있니? 아이고 그래도 설마 순방 하나요? 아 오! 순방했어요! 잠깐 이름 어떻게 되는 거야? 순방이에요. 운동 4등이면 그냥 운발이에요. 아 운발이야? 네 뭐 누가 왜 4등인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4등했다. 이게 강등 방어전이었거든요. 아, 요즘 자신감이 너무 없어졌어 게임하는데. 좀 망하는 각이었는데 그나마 순방했으면 된 거다. 예, 된 그게 엄청 좋았던 판단인 것 같아요. 형님이 이제 아까 다다시 이래 유를 치다가 올라프를 하나씩 집어두셨잖아요. 그런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4코 유닛들 집다 보면 자연빵으로 이성이 뜰 수도 있고 근데 계속해서 광진도 덱만 집다 보면 꿈발 수만큼 소리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줘? 다른 거 많이 줬는데 자기가 안 그런 거거든요. 예, 아 예, 제가 자주 하던 소리야. 아니 형님 제가 큰 멘트는 아니고 진짜 역하고 진짜 나는 60원을 썼는데 칼리 하나 나왔는데 쟤는 자연빵으로 칼리 6개 뜨고 와 진짜 이거 뭐 역해서 게임 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게임하면서 많이 합니다. 욕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진단을 이제 골피기가 한 거 같고요. 거기다가 일단 안 해본 거 그죠. 제안을 했던 게 잘 안 해본 거 두 개를 제안했죠. 그죠. 귀감자야 그리고 탈모 역시 다 분야로 되게 다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게임을 자 그럼 이제 여러분 확신 있는 플레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제가 플레이하는 건가요? 네, 확신 있는 플레이를